언젠간 슈퍼개미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. 주말에 라이브 방송이라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라이브 할 뭐 사정이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찍습니다. 이거 내가 주말에 놀러 갔잖아. 내려갈 땐 좋았어. 내려가서도 좋았지. 내려가서도 여수 갔거든요. 여수 갔다가 곧장 갔는데 여수로 갔어. 날씨도 좋고 바닷바람도 좋고 좋더라고. 그래서 저녁에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분하고 이제 놀다가 이제 곱창에 MTV 파크가 있거든. 그걸 이제 타러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이 이제 다쳤대는 거야. 가는데 친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몇 번 그냥 내 지인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라이딩 몇 번 한 사이인데 갔더니 다른 팀원들은 이제 자전거 쭉 타러 가고 그냥 이제 누워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양반 이제 모시고 운전해가지고 수원까지 와가지고 입원 수속하고 그러고 끝났지. 근데 내가 입원 수속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. 입원 수속을 남의 거 많이 해줬잖아. 경기하다가 막 다치고 막 발목 뭐 같이 막 스포츠도 항상 좀 그런 거 하니까 누구 다리 다치고 하면 다치고 그러잖아. 근데 이렇게 손이나 다리 다친 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. 그거는 이렇게 부목하고 그러는데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몸으로 떨어졌는데 요 여기는 좀 저간 거거든. 머리나 몸 쪽인 거래. 근데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헬멧이 손상될 정도면은 이제 몸에 데미지가 온 거야. 그럼 나 같으면은 119 바로 전화해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임 중지하고 차로 서울로 올리겠다. 아니면은 바로 그 근처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그 원래 움직이면 안 되거든. 그 움직이면 이게 손상이 돼. 그래서 우선은 그 있잖아. 무조건 들 것에서 움직이지 마. 내 그때 그 관장님 우리 발목 딱 부러졌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바로 눌러. 다른 사람들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라고. 바로 내가 119 전화해가지고 이 병원 바로 옆인데 어떤 사람은 막 깻발로 가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안 된다고. 왜냐면 뼈가 이제 손상된 데서 거기서 더 저거 한다고. 119 해가지고 들 것으로 실어가지고 바로 코앞인데도 들 것으로 날랐지. 날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됐잖아. 거기서 또 뭐 입원 동의서 쓰고 내가 거기서 막 인적사항 쓰고 했잖아. 그거 토요일에 또 했어. 그걸 또 했어. 근데 내가 뭐 친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도 라이딩 몇 번 했는데 난 그때 진짜 딱 이심정을 했어. 아 저게 나다. 저 누워있는 사람이 저 사람. 그럼 본인은 사실은 쪽팔리고 그러니까 아 자기는 뭐 괜찮아 막 이렇게 해.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. 근데 다행히 뭐 그냥 수술하면 잘 될 것 같아. 뭐 많이 다친 것 같진 않아. 잘 낫겠지.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 같이 간 분들도 라이딩 하는 분들도 나랑도 이제 라이딩 했었고 보면 다 좋은 분들이야. 다 좋은 분들이고 하는데 이게 나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. 그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내가 모시고 올라와서 그 입원 수속 받고 같이 간 분하고 같이 이제 했지. 같이 해서 올라와서 같이 간 분도 다리가 아유 이제 주변에 사니까 다 다쳤네. 친한 사람 두 명 다쳤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이제 두 명 다쳤고 두 명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.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이 머리나 이런 데 다친 몸 다친 게 아니라 여기 어깨 뭐 쇄골 이쪽인 거고 그 이제 정형외과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받으면 돼. 다른 한 분은 이제 발이야. 발인데 그때도 내가 이제 차 키 달라고 했거든. 근데 뿌덕뿌덕 뭐 본인이 막 하신대. 그래가지고 가셨지 그분은. 근데 이제 발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또 사람이 뭐 죽고 살거나 이제 장애생명 이런 건 아니거든. 이렇게 딱 그냥 부딪힌 거니까. 근데 이제 머리로 떨어지고 이런 거 순간 정신이 잃었다니까 이게 또 심각할 수도 있거든. 근데 거기서 자전거 타고 있더라고.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뭐 그 사람도 기다렸다가. 근데 내가 또 거기서 나이가 좀 어려.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저거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게 될 텐데 또 그럴 입장이 아니야. 내 주장을 그리고 내 얘기를 해도 어차피 씨알도 안 먹혀.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. 그냥 나는 있으면서 그냥 이게 좋겠는데요 저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올라왔지. 그 나라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4시간 걸려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뭐 자전거 안 타고 싶겠어. 근데 내가 그렇게 됐을 때가 어쩔까.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 같은 사람만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. 한 사람만 있으면 돼. 없으면 이제 저거 한 거지. 근데 아 그 주말에 또 거기서 입원 수속하면 또 가족들 보호 직계보호자 이제 연결하잖아. 직계보호자 연결해가지고 사모님이 오시는데 내가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. 그 자기도 나 다리 다칠 때 엄청 개고생했잖아. 그 가족들이 개고생하는 거거든.
그리고 이제 내가 뭐할거 없으니까 그럼 뭐 죽 하나 사다 주고 왔지. 그 나는 그 선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게 나다. 그럼 옆에 계속 뭐 붙어 있고 막 오버하고 이런 거 솔직히 오히려 더 싫거든. 난 문명도 안 왔으면 좋겠어. 난 내가 누워 있으면 안 오고 그냥 119 전화만 좀 해줘. 119 전화해서 병원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뭐 돈으로 해야지. 나머지 병원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. 그 옆에서 뭐 있고 그런 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. 그러니까 같이 또 취미 생활 하는 분인데 그렇게 좀 다치니까는 기분이 별로더라고. 근데 이게 주식이나 뭐나 다 똑같아. 뭐나 주식도 똑같고 일맥상통하거든. 근데 주식도 인생이고 뭐 스포츠도 인생인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그게 좀 나는 좀 이해가 돼. 그 내가 여보 얼마 전 라이딩 하고 와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그랬잖아. 한번 큰 사단 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? 했지. 했지. 내가 그러면 이거 문제 생길 거라고.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게좀 일찍 왔는데 왜냐면 작게 오면 작게는 사람 다치잖아? 쪽팔려서 말을 안해 남자들이.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갈 때까지 말을 안 집에 가서 막 치료하고 있어. 뭐 내가 봐도 막 앞에서 막 넘어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우 너 괜찮다고 해서 벌떡이라고 해. 근데 그날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간 거야. 뭐잘 되겠지. 뭐 수술을 해도 수술 잘 됐고 잘 정하겠지. 근데 본인도 이번에 뭐 깨닫는 바가 있을 거고. 그 나도 항상 인간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이잖아. 또 인간에 대해서 또 많은 거를 또 배웠고. 그 주식도 그렇고 이런 자전거도 그렇고 나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뭘할수 있고 내가 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걸 알고 그다음 또 준비를 하고 하면 사실 이런 게안 터지거든. 이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은 그 이렇게 큰 사고가 안 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의욕이 좀 앞서면 그렇거든. 주식도 그래. 내가 자기 저 주식 계좌 넣으라고 할때 자기 얼마 갖고 하라 그래 처음에. 10만 원, 20만 원 그렇게 했잖아. 그냥 주식도 내가 볼 때는 뭐 어디서 문제 생기냐면 주식은 뭣도 몰라. 근데 집 팔아가 집 담보 대출 갖다가 뭐 받아가지고 막 몰빵 지르고 막 한단 말이야. 누가 좋다고 하면은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. 처음에 이제 한 10만 원부터 간 보면서 하는 거야. 망해도 될 정도로. 그러면서 이제 쌓는 거지. 그러다가 10만 원 했는데 10만 원 털렸어. 그러면 아 내가 왜 털렸나? 어디서 뭐 잘못됐나를 좀 다시 파악해보고.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손가락 같은데 조금 삐고 할수 있잖아. 그러면 아 어디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보완하다 가면 나중에 이제 실력도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주식이 또 커진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게안 되면은 어렵다니까. 그러니까 나 여보 오늘 계좌가 신고가야. 일은 잘 돼. 주식 잘 돼. 계좌가 신고가인데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. 뭐좀 보면 참조도 하고 뭐 본인 걸로 해가지고 잘 돼. 왜냐면 내가 뭐 보면 이제 다 올라왔잖아. 오늘도 보면은 올라온 것들 종목들 막다 올라오는데 그동안 우리 샀던 것들. 그러니까 잘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승리 코드를 좀 익히면서 이거를 습관을 좀 쌓아가면은 나중에 좀 편안해지거든. 경험도 있고 공부도 하고 그래 하다 보면 인적 네트워크도 쌓이고 하루아침에 안 돼. 나도 내가 자전거 탄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.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잖아. 그러면 이제 나도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 막 어디 드랍 막더 높은데 막몇 미터 막 이런데 뭐 점프 막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안 하잖아. 우선은 차근차근히 하면서 내가 딱할수 있는 선까지만 하잖아. 주식도 마찬가지지.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어. 자기 주식한 거 이때까지 다 성공. 처음에 자기 내가 처음 사귈 때 주식계좌. 저는 이제 처음에 사귀면 꼭 주식계좌 특이하면. 나는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. 오늘 또 주식의 교훈을 뭐난 내가 얻었겠어. 나는 뭐다 아는 건데. 네? 형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인생사랑, 주식사랑 뭐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주식. 오늘 이거 하지 말자. 오늘은 이거 하지 말자. 이거 하지 말자. 기분도 안 나고. 오늘 그거 하지 말고 한진칼이 20% 넘게 올라서 팔았어요. 그동안 이제 막 물렸었다가 팔았죠. 팔았는데 뭐 나는 회장님한테 할 만큼 다 했어. 난 위임장도 써드렸고 난다 했어. 그리고 뭐 때문인지 그게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나는 팔았어. 당분간 한진칼 안할 거야. 아니 뭔가 뭐내 감성적인 난 그렇지 않거든요. 사실은 별로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. 근데 뭐 올랐으니까 판 거고 그다음에 딴거할 것들 많이 있잖아. 그리고 나는 복잡하고 막 이런 거. 난 솔직히 자전거 투어 하는 것도 내가 그동안 한동안 가정에 등한시하면서 자전거 투어 열심히 했잖아. 요새 좀 재미 붙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. 그냥 조용히 혼자서 주식하고. 근데 한동안
정말로 투자자들 아무도 안 만나고 NC 소프트 빠그러질 때 진짜 혼자 그냥 있었다? 혼자서 했어. 왜냐면 뭔가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았었어.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보 혼자 이렇게 주식 끝나고 가끔 회의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고 혼자 산에 타고 했잖아.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니 되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투어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렇게 그냥 조용한 것도 재밌는 것 같아. 끝나고 애들 올 때쯤 해가지고 나도 아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요즘 좀 너무 나돌아다녔지? 알긴 아는구나. 좀 나돌아다녔어요. 아니 뭐 즐거웠는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거지. 좀 이거 했다가 또 좀 돌아왔다가 뭐 그런 거지. 그래도 투어는 하는데 되게 많이 했지. 거의 좀 많이 돌아다녔지. 좀 줄이는 걸로.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는 차분히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. 아, 여기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나는 좀 빠져있다. 나 그때 한인칼 KCGI에서 붙었을 때 있잖아. 막 날아갈 때. 그때 다 팔았어.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가지고 물렸다가 다시 빠져나온 거야. 이거 좀 먹고 나온 거야. 한 10% 먹었네. 나 그때 되게 쌀 때 17,000원, 8,000원 막 이때 들고 있었거든. 그때 그 빠져나왔고. 한지카로 또 좀 지난 다음에 또 뭐 보는 걸로. 근데 그 회장님 그 아들이 좀 그래 그게 그 양반이 좀 그래 좀 그래. 이런 걸로는 고소 못 하잖아. 좀 그래 좋은 걸 수도 있잖아. 어? 좀 그래가 좋은 걸 수도 있냐? 아니요. 어떻게 재벌 2세가 학교를 그렇게 갈 수가 있냐? 야 나 눈 감고 막 찍어도 더 좋은 대학교 가겠다 진짜. 어? 뭔가 좀 있어. 좀 내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쎄. 그래서 아 대한항공이 구조가 원체 좋고 회사가 좋긴 한데 사실 회장님이 경영을 잘했거든. 근데 이 아들내미가 앞으로 잘 해나갈지 모르겠네. 아 그 나 같은 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. 냉철 같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. 내가 딱 재벌 2세감인데 그지. 나 근데 나 그런 생각은 했어. 재벌 4위 하면 참 열심히 잘할 텐데. 다음 생. 한인칼 빼고. 그리고 오늘 뭐 이마트도 오르네. 용진이 형이 뭐 왜 샀겠어. 뭐 주주가치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싸니까 샀지. 자기가 생각해도 내 회사인데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? 그러고 산 거 아니야. 그거야 그거야. 얘도 이제 본전 왔어. 얘도 그동안 계속 조금 찌끔찌끔 물 탔잖아. 왔어. 그리고 오늘 뭐야 나이스 데미도 좀 오르네. 나이스 데미 꽃도 신고가네. 봐봐 여보 봐. 빵 나이스 데미 신고가지. 또 뭐 있냐. 동일방직 또 잘 가네. 동일방직 우리 또 주력 중에 하나. 쿠쿠홈시스 오늘 잘 가고. 아, 좀 줄이긴 했는데 안국약품. 나 금요일날 나 사실은 놀러 안 갔으면 안국약품으로 딱 팔았는데 하루 만에 딱 바로 막 파는 건데 못 팔았어. 못 팔았는데 도로 떨어졌어. 아 그리고 우리 그 세력형님들이 내 방송 확실히 보긴 보는 것 같아. 왜? 아, 어? 근데 내가 세력형님들한테 이거 올려달라고 했잖아. 한국전자금융 올려달라고 했잖아. 아, 봤냐? 한국전자금융? 어? 5% 넘게. 어? 세력형들 본다니까. 세력형들이 봐. 안 본 말고. 어쨌든 올랐어. 먹었으면 된 거 아니야? 지금 물려있는 건 뭐냐? 여보. HSD 물려있고. 어? 몇 개 이거 탈출시키고 이게 종목은 그만해야 되려나 봐. 세력형들도 보고 있는데. 대형주나 가끔씩 하고. 아이 안국약품 아쉽네. 안국약품 그때 샀다 그랬잖아. 요날 PHM 세게 나왔더라고. 9%까지 올랐더라고. 딱 깔면 되는 건데.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이번 주는 장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근거 있는 건 아니고. 아니 오늘 뭐 개드립 치고 유머하기가 좀 그렇네. 별로 뭐 기분이 안 사네. 여기 보통 개그맨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가가지고 뭐 웃겨야 돈 벌잖아. 우린 이거 웃겨도 돈... 웃겨도 돈 못 벌고 안 웃겨도 돈 안 벌잖아. 그럼 안 버는 걸로 들어가세요.